자, 1번. 정원 명령에 중요한 정식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행위하라. 너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해야 하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번.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적 원리의 내용과 그것이 보편 법칙의 정식이 되는 근거를 서술하시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모든 이성적 존재, 즉 인격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를 임의적으로 구별하는 모든 방식을 거부하고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행위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른 모든 인격에 대해서도 옳다고 생각해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성의 정식은 보편 법칙의 정식의 근거가 된다. 3번. 자유의지와 선의지의 본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자유의지란 준칙의 법칙 수립적인 순수 형식만을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의지이다. 선의지는 오직 실천 이성에 의해 확립된 형식적이고 선험적인 올바른 행위 원리, 즉 실천 법칙만에 의해서만 규정된 의지이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선의지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의지이다. 4번. 자유와 도덕 법칙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본성이 자유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이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인간의 자유에 근거하여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다. 5번. 칸트가 결과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도덕 판단의 대상은 인간이 의도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결과는 인간이 완전히 인식하여 통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밖에는 없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행위의 동기가 되는 의지의 의욕의 성격만이 행위의 도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6번. 최상선과 완전선의 의미를 순수 실천 이성의 요청 두 가지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최상선이란 완성된 도덕성 혹은 완성된 최고의 도덕성으로서 인간의 경향성까지도 실천이성의 도덕성에 따라 완전히 순화되어 그 둘이 더 이상 갈등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지, 즉 자연적 경향성과 도덕성이 완전하게 조화된 신성한 의지의 경지이고 완전선, 그러니까 최고선이란 도덕적 의지가 지향하는 궁극 목적으로서 완성된 도덕성과 행복의 종합, 그 즉 덕에 상응하는 행복이다. 최상선 경지는 인간의 삶에서 불가능하므로 영혼의 존재가 요청되고 덕과 행복의 결합은 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7번. 칸트에게 존경의 의미를 서술하고 의무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존경이란 법칙에 의한 의지의 직접적 규정과 그 규정에 대한 의식이다. 도덕 법칙을 존경하여 그것을 나의 의무로 받아들여 오직 그것에 따라서만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를 동기로 하여 나온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이다.